지구가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게 대략 8,9,8,10의 22성 암페아 메타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어떤 M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이게 M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 M은 반경이 6,370km, 70km이고 이때 이제 어떤 루프가 적도를 둘러쳐져서 얘가 이제 하나의 루프니까 하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. 이때 그 마그네틱 모멘트가 8 곱하기 10의 22성 암페아 메타 제곱이었는데요. 요거는 이 적도에 한 루프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 i에다가 그리고 이 면적, 이 루프의 면적을 곱을한 것에 파이알 제곱의 값이 바로 이거 값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때 이 i가 얼마나 흐르고 있으면 이 6370km 반경에서 이 마을 모멘트 이만큼 가질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요. 이 i를 이제 추산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파이 곱하기 6370은 6370km인데 이걸 이제 메타로 바꿔줘야 되니까 10의 3성 얘의 제곱에 8 곱하기 10의 22성이 됩니다. 그럼 얘는 이제 파이 6.370의 제곱에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의 6성에다가 12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10의 6성에다 제곱하면 10의 12성이 되고 8 곱하기 10의 22성 암페아가 됩니다. 그럼 요거를 이제 이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여기서 뭐 10의 10성 여기 이제 벌써 10의 10성으로 약분이 되고 이걸 계산기로 해 보면요. 대략적으로 6.27 곱하기 10의 8성 암페아 정도 그렇게 됩니다. 대략 627 메가 암페아죠. 627 메가 암페아가 될 겁니다. 미리암페 아니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흘러야지 이런 자기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엄청난 전류입니다.